아토피와 천식 예방 관리를 위한 인형극 아리와 키리키릭을 공연합니다. 아토피 질환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과 치료법을 알리고자 마련합니다. 제1회 청소년 해운대바다 기찻길 걷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10월 22일 토요일에 철길 걷기와 좀비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계 최초의 웹툰 전문 페스티벌 제1회 글로벌 웹툰쇼가 펼쳐집니다. 유명 웹툰 작가 윤태호와 강풀 등 200여 명이 참여하고 마켓,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반기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벡스코에서 진행됩니다. 해외 구인 기업이 대거 참가해 1대1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2016 부산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홍보 체험 판매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11월 3일부터 4일간 벡스코에서 브랜드 패션쇼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을 선보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이 중국, 마카오, 북한의 음악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한 연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과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등을 연주합니다. 작가 문지영과 유나미가 회화작품과 사진작품을 전시합니다. 기억의 거울 몸을 주제로 10월 26일까지 전시가 진행됩니다. 부산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19번째 정기연주회가 공연됩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저녁에 영화의 전당에서 선보입니다. 부산 월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챔버 뮤직 콘서트 실내악으로의 초대가 공연됩니다. 세계 공용어인 음악 언어로 클래식 공감을 선보입니다. 박은화의 현대춤 공연이 열립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달을 주제로 공연합니다. 제9회 전국인권대회 및 종사자 위로 공연이 열립니다. 11월 25일 금요일에 영화의 전당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즈 와인에 빠지다 공연이 열립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저녁에 아름다운 재즈 공연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아종무용단의 춤 12자락 아라리오가 공연합니다. 한국무용의 대를 잇는 젊은 아종무용단이 한영숙류의 전통춤으로 단아함을 선보입니다. 2016 강미리의 춤이 공연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10월 28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보연과 부산경기민요연합회가 펼치는 얼쑤 우리소리 대축제가 공연합니다. 태평가와 산타령 등을 공연합니다. 원로예술인 초청무대 김명자의 춤이 공연됩니다. 11월 1일에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서랍 속 이야기 청춘의 자화상전이 전시 중입니다. 전시를 통해 청년에게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 도시재생을 홍보하는 디자인을 모집합니다. 10월 28일까지 모집하며 심사와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당선합니다. 쿨부산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여행, 맛집, 기관 등 부산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스토리가 있는 부산 테마 지도를 만들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가 2017년 국제 영화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프로듀싱 과정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시설 내 필요한 전시 유물을 수집합니다. 영화나 영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기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진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상생활 지원과 주택안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문 고객 상담사 취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업 맞춤 실무와 보이스 트레이닝 등을 교육합니다. 독성 성분이 걱정 없는 잇몸 질환 치료 치약 만들기 교육이 열립니다. 11월 2일까지 모집하고 4일에 개강합니다. 꽃과 함께 가을을 시작하는 플로리스트 교육이 열립니다. 강좌를 통해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벽걸이 장식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동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천연제품 만들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11월 7일에 수분크림과 샴푸 등을 천연재료로 만들어봅니다. 부산시가 정책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부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구가 아토피와 천식 예방 관리를 위한 인형극 아리와 키리키릭을 공연합니다. 아토피 질환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과 치료법을 알리고자 마련합니다. 제1회 청소년 해운대바다 기찻길 걷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10월 22일 토요일에 철길 걷기와 좀비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계 최초의 웹툰 전문 페스티벌 제1회 글로벌 웹툰쇼가 펼쳐집니다. 유명 웹툰 작가 윤태호와 강풀 등 200여 명이 참여하고 마켓,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반기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벡스코에서 진행됩니다. 해외 구인 기업이 대거 참가해 1대1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2016 부산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홍보 체험 판매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11월 3일부터 4일간 벡스코에서 브랜드 패션쇼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시립 국악관현악단이 아시아 민족 음악의 밤을 선보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이 중국, 마카오, 북한의 음악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한 연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과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등을 연주합니다. 작가 문지영과 유나미가 회화작품과 사진작품을 전시합니다. 기억의 거울 몸을 주제로 10월 26일까지 전시가 진행됩니다. 부산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19번째 정기연주회가 공연됩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저녁에 영화의 전당에서 선보입니다.
부산 월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챔버 뮤직 콘서트 실내악으로의 초대가 공연됩니다. 세계 공용어인 음악 언어로 클래식 공감을 선보입니다. 박은화의 현대춤 공연이 열립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달을 주제로 공연합니다. 제9회 전국인권대회 및 종사자 위로 공연이 열립니다. 11월 25일 금요일에 영화의 전당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즈 와인에 빠지다 공연이 열립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저녁에 아름다운 재즈 공연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아종무용단의 춤 12자락 아라리오가 공연합니다. 한국무용의 대를 잇는 젊은 아종무용단이 한영숙류의 전통춤으로 단아함을 선보입니다. 2016 강미리의 춤이 공연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10월 28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보연과 부산경기민요연합회가 펼치는 얼쑤 우리소리 대축제가 공연합니다. 태평가와 산타령 등을 공연합니다. 원로예술인 초청무대 김명자의 춤이 공연됩니다. 11월 1일에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